다 집안으로다가 원래 옛날에 이게 약간 절을 많이 다니시거나 절을 다니시면서 내가 조금 물을 떠놓고 빈다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뭔가 절 다니면서 뭐 조금 부처님께 절을 한다라든지 그렇게 세존을 모시면서 그렇게 조금 절을 왕래를 하셨다라든지 이런 분이 분명 있으셨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조금 빌고 그리고 조금 남편하고 뭔가 좀 할머니가 남편하고 조금 많이 불화라든지 가정의 불화 때문에 이런 것들 조금 많이 빌셨던 분이 있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엄마네 집안에 무당 아닌 무당처럼 그렇게 조금 아버지대로 아버지 우리 엄마의 아버지자로다가도 무당 아닌 무당같이 이렇게 점집을 조금 다니고 이렇게 뭔가 점집에 조금 빌기도 빌어보고 자식도 뭔가 이름도 팔아보고 요렇게 뭔가를 하셨던 분이 있으셨다라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엄마가 좀 유달리 엄마가 많이 저기 했어요. 하셨어요? 예, 어렸을 때 고다는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본인 집안에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이렇게 신줄이 조금 있다라 보니까 집안으로다 우리 엄마 아빠 때까지는 모르겠지만 위에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조금 빌고 그런 것들 많이 보고 자라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 굿을 하기도 하셨고 내가 이런 세존 아닌 세종대 뭘 모셔야 되니 말아야 되니 옛날에 분명 작게 부엌에 항아리 같이 소금단지 아닌 항아리 같이 분명히 엄마도 이렇게 작게 모셨다라고 얘기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알아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집안에 조금 뭔가 세존 단지를 모시거나 그렇게 비셨던 분도 있으셨다라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신줄이 조금 강하게 내려오다라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고 살아가는데 내가 조금 고비고비가 많았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금전적으로 내가 조금 돈을 잘 벌었던 시기도 있으셨다 소리가 나오는데 내가 금전을 다 잃어야 되고 모은 것도 다 빠져나가야 되는 수전에 자 내가 자식을 키우고 뭔가를 키우고 뭔가 노력을 했었어도 뭔가 남편하고도 뭔가 이별수다 같이 들어다면 또 뭔가 떨어져서 꼭 살아야 될것 같고 그렇게 내 수전에 이혼하고 이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지금 남편분하고 같이 있으세요? 지금 저기 재혼했어요. 재혼하셨어요? 그렇게 엄마가 내가 조금 한 여자로서 남편의 조금 같이 살아가야 되고 뭔가 조금 사랑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가정으로서 안정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내가 재혼을 하게 되거나 그렇게 일들이 계속해서 사실 반복됐었었다고. 그 전에도 엄마가 결혼을 처녀 때라든지 아가씨 때도 결혼을 해야 될까 말까 그렇게 조금 의지를 하고 살았던 남자분도 있으셨다 그래요. 근데 그게 조금 잘 이루어지를 못하고 결혼을 했었어도 그 결혼도 또 한번 실패가 되고 지금 재혼을 했었어도 근데 사실 그것도 사실 조금 쉽게 쉽게 이어져 나가기가 힘들다는 소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재혼을 했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을 다 주고 싶어도 쉽게 잘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재혼을 하고 살아간다라고는 해도 조금 구설이라든지 내가 좀 마음 편하진 않다는 소리가 나와. 남편하고 재혼한 남편하고 살아도 사실 그게 마음 편하지가 않고 항상 마음이 울분이나 슬픔을 안고 살아간다라고 하거든. 너무 인생 힘들다 그런다. 평생 남자 뒷바라지만 하고 살았다 소리가 나와. 엄마는 엄마대로 열심히 살아간다라고는 하는데 남편 뒷바라지하고 예를 들어 자식 뒷바라지하고 그냥 내가 나의 존재 없이 그렇게 계속 힘들게 살아왔다는 소리가 나오거든. 그래서 속상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에 지겹고 내가 진짜 어디 가서 확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면서 살아왔다는 소리가 나오거든. 지금 봤을 때 내가 금전적인 부분도 사실 좀 힘들다라는 소리도 나오고 남편하고도 지금 뭔가 좋지를 않아요? 재혼한 남편하고? 예. 많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기보다는 이렇게 대화 상대가 안 되니 성격이 너무 틀리니까 대화 상대가 안 되니까 그냥 뭐 근데 어영부영 같이 살게 되다 재혼을 하게 됐다 그러는데 남편분하고 그렇지. 맞죠? 이게 뭔가 사랑을 해서 사실 뭐 나이를 떠나서 청혼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같이 한번 살아보자. 내가 너를 챙겨주고 받아주고 해줄게. 요렇게 뭔가 가는 게 아니고, 뭔가 어영부영 같이 살다 보니 뭔가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재혼까지 가게 됐다라는 소리가 나오거든. 그렇다라 보니까 내가 힘들어도 그냥 넘어가고, 내가 좀 서럽고 슬퍼도 아쉬운 대로 넘어가고, 그렇게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지금도 안 한다라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집에 가기, 근데 남편이 무서워요? 남편이 뭔가 무서워? 아니, 뭐가, 남편 얼굴을 보면 눈치 보고 약간 확, 아 무섭다 이게 아니고 약간 떨리는 두려움 같이 압박감 같이 뭔가 이런 게 있는데 있어요. 있죠. 응. 왜 그런 거야? 남편이 왜 뭐해? 몰라요. 그냥 자연스럽게. 예. 그러니까 평생 눈치 보고 엄마 남자랑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이걸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런다. 그 전에는 그런 남자 알기를 우습게 알았는데 이 사람한테만큼은.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딱 가까이 갔다가도 아 이러면서 내가 스스로 남편 대 내가 주변에 내가 생각한 남자들은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배우자로 엮일 사람들만 계속 그렇게 엄마를 누르는 사람들만 만나게 된다래. 전에 남편도 그랬고 지금의 남편 또한도 그렇고 이상하게 내가 눌려지고 밖에선 내가 낸대하는 사람이고 나름 소리칠 줄 아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남편 앞에서만 보면 이 사람 날 때리는 것도 욕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뭔가 모르는 불안함과 약간 떨림과 이런 것들 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편하지 않는 거야 집에서도. 예. 편하지 않으니까 이게 남편이 남편 같아 보이지 않고 무슨 상전무지 쓴 것 같아. 상전은 아니지만 상전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안고 살아가니까 인생이 즐겁지도 않고 눈치는 보고 밖에 나서 활동도 못하겠고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거든. 근데 엄마가 이거를 계속 그렇게 사실은 눈치를 보며 살아간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싸울 일이 한 번 있어요. 크게 그만큼 싸울 때 또 싸울 일이 크게 한번 싸워서 내가 진짜 이 집을 나갈까 말까 엄마가 이렇게 고민할 일이 생길 거래. 근데 확 집 나가버릴까 이렇게 고민할 만한 일이 분명히 생길 거래. 이제는 속이 만약에 그렇게 속이 그 정도로 힘든 일이 생기면 이제는 용기를 내가 그렇지 나가죠. 내가 볼 때는 이번 다가오는 이민년의 해에 물론 정확히 신년운세를 조금 봐서 조심할 건 조심히 넘어가고 하면 좋겠지만 내년에 그렇게 다툼과 구설이 조금 많이 다가온다라는 소리가 나오니 남편하고 싸울 일이 있어. 이혼수 있어. 이혼수 있어 엄마. 이혼수가 있고 이혼수가 갑자기 뭐 이렇게 문서가 들어서 확 이혼을 한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약간 집을 뛰쳐나간다라는 소리가 나오니 그거 조심해야 돼. 그리고 남편도 엄마한테 모진 소리 모진 말 하고 약간 그렇게 조금 구설 아닌 구설같이 내년이 조금 힘들다라는 소리가 나. 근데 금전도 안 지어준다 엄마가. 내년이야? 엄마한테 금전도 안 지어준다. 여러 가지로 힘들다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넘어가서 그렇게 조금 해야 된다라는 이게 왜 그렇냐면 어쨌든 집안에 분명히 세존을 모시거나 이렇게 이런 비슷한 업을 하셨던 분이 있으셨던 조상이 있는데다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단 말이야. 엄마가 본인 엄마의 엄마도 이런 걸 많이 했다라고 했잖아요. 굿도 한 걸 또 봤다라는 소리도 나오고 그런 게 명맥이 조금 이어졌어 갔어야 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엄마 팔자도 센 팔자라서 이렇게 몸을 조금 담아두고 좀 살아갔었어 했거든요. 사실은 못하면 빌기라도 엄청 빌고 살았었어 했다고. 절에서 천배를 하든 내 평생에 어디 산소에서 초를 키고 살든 평생 사실 빌고 살아가야 되는 팔자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엄마도 버티지를 못해 사실은. 열심히 열심히 그 옛날에 이제 뭐 스님들이 엄청 이렇게 애끼고 그걸 이제 그 길을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고 불도줄이 강해. 그래서 약간 절하고 조금 친밀감이 조금 높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평생을 빌고 닦고 살아가야 되는데 또 절은 절인 거거든. 내 사주팔자는 내가 개운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원만한 게 되지를 아니를 하고
집안의 조상을 풀었다라고 하나,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시기에는 마치 5년에 한 번이든 또 그렇게 한번 풀어가면서 또 살았었어야 했는데, 그것도 사실 원만하게 됐다라 소리는 안 나온단 말이야. 그냥 점집 엄마는 많이 다녔을 거야.